라인에서 지금 보시면 그 레그 쪽. 아, 센터를. 아, 센터를. 아, 와, 너무 잘 읽었는데. 자, 흔들어질 수 있습니다. 임준영이 뒤로 돌아오고 있거든요. 뒤에 있을 땐 이승규가 먼저 준비. 배신동이 한 명 끌어냈습니다만 바로 이승규 선수가 성돈을 하면서 두 번째 라운드는 잭솜입니다. 대단한 거예요, 이것도. 이거는 인정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철길에서 재미를 못 봤는데도 지금 들어갑니다. 1분 때 부러지자마자 확인했고 재미를 못 봤는데도 지금 들어갑니다. 1분 때 부러지자마자 확인했고 깔끔해요. 이 선거선에서 네 올라오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. 아, 뒤가 서운할 텐데 안 벌렸다는 얘기죠. 자, 전장선이 돼서 이건 너무 이래졌어요. 잡히더라도 정연섭이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동해서 김지훈은 이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결국 아 이거는 쉽지 않겠네요. 소리 하나 만들었습니다. 아 이승규. 이승규를 잡아낸 몰라요? 소리를 못 들었는데 시간이 지금 시간이. 아 이거 나온 상황인데 정연섭이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. 안 되죠. 또 안 잡아버려가지고. 어렵네요. 이거 어렵네요. 예. 남은 시간. 해체 시간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. 이승규 선수 하나 찔러주면서 세 번째 포인트 제닉스터. 이게 오른쪽 수비 라인이 한 명은 얇아질 수도 있었거든요. 그럼 백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워졌어요. 아이고 아, 이거는 아니죠. 이건 아니었고. 아 그런데 아, 결국 조금 체력이 얼마 없었거든요. 네, 너한테 잡히는 게 나는 떨어져 죽겠다. 자 임시훈 선수 1대 2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10포인트 설치를 했고요. 야 이거? 아 봤어요? 뒤로 돌아갈 때 포! 이거 타죠? 아 위에 떨어졌어. 포기! 포기 위에 걸쳤어요. 이거 임시훈 어? 도망가면 이거 쓰나 몰라요, 쓰나? 몰라요. 추격전 펼쳐야 돼, 추격전! 야, 임시훈 진짜 대박인데요? 임시훈 씨가 엄청 씁니다. 완전 야드게 도망가요. 와, 이거 이걸 또 이거 완전히 12, 11, 8, 이원준! 이원준이 중요할 때 진짜 중요할 때 안 해주네요.